6월 27일에는 미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바다 가운데로 7함대를 딱 보내서 앞으로 대만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대만은 이거 완전히 한국 때문에 살아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대만 사람들 혹시 만나면 꼭 큰 소리 치세요. 이 대만 사람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자기를 버렸다.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만은 대만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우리 때문입니다. 완전히 우리 때문이에요. 이게 없었으면은. 그렇으니까 역사적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만 사람들한테 해야 대만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칭찬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월 끝난 게 아닙니다. 6.25 때문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경제 부흥이 됐어요. 또 일본이 미국하고만 강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미일 동맹체제로 가버립니다. 유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나토가 이게 국가 간의 느슨한 무슨 클럽 같은 것이에요. 군사 동맹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6.25가 나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던 육군 병력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왔다. 유럽을 지키는 미국 군대가 별로 없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소리를 밀고 들으면 어떻게 되냐. 고민하니까 할 수 없다. 독일을 재무장시켜야 되겠다. 독일 군대를 재무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서방 유럽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독일한테 두 번이나 당했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당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당하고, 그래서 앞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노후 국가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독일 사람들 저래 두고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당하겠다. 라고 하는데 우선 소련이 더 무서우니까 안 되겠다. 독일이 재무장하고 독일이 군대를 가지도록 허가를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토가 군사동맹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6.25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딱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바람에 동서냉전에서 미국이 자유진영이 단결해가지고 소련을 딱 봉쇄하는 체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가동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소련과 미국이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고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무기 만들기 시작하면 망하는 게 바로 남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군사력 건설을 하다가 저렇게 됐어요. 우리는 경제력 건설을 먼저 했습니다. 경제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자주국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무기부터 먼저 만들려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군사력 경쟁을 하면은 소련이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1980년대에 가니까 소련 사람들 속에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바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해제해버렸어요. 스스로. 이런 일이 앞으로 남북한 간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과 비슷하게 북한과 한국의 대결도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 여기 6.25의 비밀이 있어요. 6.25 때 김일성이가 이길 찬스가 결정적 찬스가 있었어요. 6월 25일 남침 새벽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길로 바로 한강을 넘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데는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한강 북쪽에 있던 우리 군은 다 와해되어버렸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끊었지만은 한강 철교는 끊었지. 한강 철교는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위로 탱크 보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4일 동안 쉬었어요. 왜 쉬었느냐. 이게 한국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 황장엽 선생이 들은 이야기가 있대요. 생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6.25는 스탈린 때문에 졌다고 하더라. 서울을 점령해놓고 나서
무기를 추가로 달라고 했더니 무기를 안 주더라. 도하 장비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거 기다린다고 그건 일주일 동안 있는 바람에 찬스를 놓쳤다고 그렇게 분해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장 중에 북한에서 이 역사 자료를 관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우연찮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역사문서 보관소에서 김일성이가 남긴 말을 남긴 이 기록을 봤답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황장엽 선생한테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6.25는 스탈린 때문에 졌다.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무기를 안 대주는 바람에 거기서 그 무기 오도록 기다린다고 마음 졸았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잠이 안 온다. 그래서 6.25가 끝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탱크 만들고 하는 무기 만드는 공장을 먼저 지으려고 한 것도 그때 그 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탈린은 김일성이를 남침시켜 놓고 김일성이가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부산까지 바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와서 부산 점령하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인민공화국으로 선언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서울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한 3, 4일간 늦추고 그 다음에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는데 부산까지 병력을 집중해야 될 텐데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6사단을 호남지방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병력을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탈린은 김일성이가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김일성이가 좀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놓고 그 사이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미국하고 김일성이가 싸우도록 하고 그래 내면은 김일성이가 질 테니까 38선 북쪽으로 오면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모택동의 등을 밀어가지고 중국군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하면은 중국이 내 부하가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소련과 대결할 때 내가 유리해진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했다는 겁니다.